장주식 작가입니다. 요즘에 우리 그 대한민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맛도 맛이지만은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이제 그 음식으로도 많은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그 음식에 관한 그 기사가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김치, 뭐 불고기, 비빔밥 등이 꼽혔던 가구와는 달리 최근에는 그 떡볶이가 새로운 K푸드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떡볶이가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면서 떡류 수출 실적이 해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작년 쌀 가공 식품 수출액은 1억 8천만 달러로 그 전년 대비해서 10.1%나 증가했다. 해외 떡볶이 인기의 선두에는 동원 FB가 2016년 출시한 떡볶이의 신 제품이 꼽힌다. 떡볶이의 신은 쫀득쫀득한 떡의 그 식감과 다양한 맛의 특제 소스가 특징인 떡볶이가 HMR 가정 간편식이라고 그러죠. HMR 그 브랜드로 물과 함께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간편하게 즐길 수가 있다. 떡볶이의 신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쌀 가공품 품평회 탑에서 톱10에 최고상을 받기도 했다. 떡볶이의 신은 해외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충족을 시키며 2019년과 2020년 각각 일본과 미국의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에 입점해 지금도 현지인의 입맛을 아주 사로잡고 있다. 동원 FB는 떡볶이의 신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역과 또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오세아니아 그리고 유럽 각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떡볶이의 신이 전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게 된 비결은 수출용 제품의 맛을 내수용 제품과 동일하게 구현해서 애국인들이 한국식 떡볶이의 맛을 온전히 또 완전히 즐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경쟁사들이 현지인 입맛에 따라서 맵기와 달기를 조절하는 것과는 달리 동원 FB는 한국식 떡볶이의 본인의 맛을 그대로 살려 해외 시장을 공략한 것이다. 또한 수출이 용이한 상원 제품을 주력으로 운영한 점도 떡볶이 신의 수출 그 실적 상승에 기여했다. 국내 간편식 떡볶이는 대부분 냉장 제품으로 제품의 특성상 보관이 까다롭고 유통기간이 짧아 수출이 쉽지 않다는 그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떡볶이의 신은 제품들은 떡의 온도, 습도, 산토를 그 영어로 pH라고 합니다. 산도를 최적의 상태로 조절해서 상온에서도 높은 기온에서도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해져 전 세계 전역에 수출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떡볶이의 신은 현재 고추장 떡볶이, 또 로제 떡볶이, 즉석 떡볶이, 짜장 칼 떡볶이, 컵 떡볶이 등약한 20여 종의 제품을 운영하고 있다. 동원 FB는 지속해서 미국, 일본 등 애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신제품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 현지 인플루언서를 통한 유튜브 콘텐츠와 SNS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 동원 FB 관계자는 가장 한국적인 맛을 바탕으로 현지인의 식습관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등 떡볶이의 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K팝에서 또 영역을 넓혀서 우리 그 K푸드의 그 우리 한국인의 그 먹거리를 애국으로 수출하고 또 애국의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한국식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그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제품을 수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